시초가의 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초가의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볼지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가장 먼저 이제 지난 종목들 리뷰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현재 인선 ENT 7월 6일에 진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0.36%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직 스튜디오 한번 살펴보시죠. 16,350원에 진입을 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26%의 상승률,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태경 케미컬 살펴보시죠. 21,000원에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4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가운데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태경 케미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추천을 제시를 해 주실 때도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 있다. 네.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수정하실 전략 있으신가요? 일단은 거기에 더불어서 네. 이제 시초가 공략이긴 하지만 네. 5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여름 테마주 섹터들이 좀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눌리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는 또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조종 나온 폭 자체는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괜찮은 상황이고 지금 전거래일에도 사실 조금 강한 흐름들이 보이다가 좀 눌렸습니다. 뭐 시간에서 또 다시 한번 뭐 신일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뭐 파세코 이런 여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할 확률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무더위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수혜들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액화탄수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일단 1차적으로 여기 매물대 하단 라인이 깨지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여기 아래 라인에서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끌고 가볼 만한 종목입니다. 뭐 조선뿐만 아니라 뭐 드라이아이스뿐만 아니라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큰 시세의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모아가시고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조정 자체가 견조한 조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아볼 수 있는 종목이니 그대로 수정 전략 없이 보유해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섹터로 가보면 좋을까요? 탄소 배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는 뭐 계속적으로 좀 잘 가고 있고요. 이 특정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섹터가 또 탄소 배출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50 탄소 중립 비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그때 한번 굉장히 좀 큰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다음부터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한 7~8개월 동안 긴 조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섹터 자체로도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에코프로 HN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후발로 아직 안 나온 종목군들도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그런 시세가 나오게 된 게 이제 FIFO55라고 유럽 EU에서 이런 탄소 배출에 관련된 그런 이제 또 전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이제 움직임들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뭐 자동차에서는 수소전기, 그다음에 이제 조선 쪽에서는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사실 이제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정책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한 국가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또 중국에서도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거래소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또 움직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뭐 미국 쪽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확대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환경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사실 이제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친환경적인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좀 밟아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관심도들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으로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섹터 자체가 상당히 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약세 장속에서도 정말 이게 좀 탄력을 받았던 섹터 가운데 하나가 이 탄소 배출권 섹터였거든요. 네. 뭐 탄소 중립이나 클린 에너지 의무 사용 등 모멘텀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감들은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그린 케미칼입니다. 사실 이제 뭐 에코프로, HN이라든지 뭐 KNC 코트렐 이런 종목군들 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온 상황인데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차트만 보시더라도 사실 좀 아직까지는 제대로 반응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관련된 이벤트들이 터져 나올 때 가장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발로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형적인 친환경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산화탄소 관련된 국제 과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CU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에 대한 그런 차별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DMC라고 해서 이런 분리막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차단막 관련된 원료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뭐 대한유아라든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좀 굵직한 회사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견조한 좀 수요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ETA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내 유일의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리트가 있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뭐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뭐 에코프로, HN이라도 뭐 무상증자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도 있었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좀 부담이 되게 될 거고 섹터별 순환매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시작을 안 한 종목으로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뭐 지금 이 시초가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11,800원 라인까지 분할로 좀 접근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15,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1,750원인데 이 11,800원 라인 부분에서 지금 3중 바닥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좀 이탈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9,000대 초반까지 좀 눌릴 수가 있다 보니까 해당 가격 라인들이 좀 이탈이 됐을 때는 반드시 좀 물량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리했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종목 그 가운데 그린 케미칼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이전에 탈탄소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대장주적인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이번에 이슈가 될 때는 특이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에 진입을 하고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는 11,750원 이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제 눌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도 끝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